아, 네. 잘라보고 싶었구나. 힘든데요? 완전 근데 머릿결이 어쩜 이렇게 멋쟁이가 되세요. 힘내시고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꿈나나 박재희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소아암 가발 만드는 곳에 기부를 하는 분이에요. 3, 4년 전에도 한번 했고 그 상황에서 또 쭉 길러가지고 이번에 또 하신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모셨거든요. 허리 밑에까지 길렀던 머리를 오늘 단발로 자르는 변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할게요. 자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우선 묶었어요. 이렇게 딱 잘라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근데 머릿결이 어쩜 이렇게 염색 문데 좋아? 염색이나 펌 해도 네. 머리카락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아 손상도가 덜하면 네 진짜 염색한 머리치고 손상도가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요즘에는 피부가 대부분 많이 좋은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머릿결이 좋은 게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. 어? 아빠가 요즘에 숱이 많이 없어지셨는데 매일 잘라서 아빠 가발해 주라고. 거의 쉽지 않아요 요즘에. 젊은 분들이 워낙에 염색 탈색 드라이 아이롱 같은 거 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미용실이 힘든 거. 남자분들도 네. 일부러 길러서 치료하는 네. 경우도 많고. 아 진짜? 아기들이 태어나서 엄마들이 좀 이런 거지 아기들 이름으로 기부하기 위해서. 기부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? 이번에 4년 기른 건데 네. 약간 희열도 느껴지고 오. 가벼우니까 변신을 하는 거니까 또 재미도 있고 그런 근데 그 사이에 머리를 안 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안에서 그 모발 기부 증서를 올리는 게 약간 트렌드한 아 그래요? 요렇게 염색이 끝에 남아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살려도 예쁠 것 같아서 요 밝은 거 옛날에 하이라이트, 베이비라이트 넣은 거거든요. 요거 살리고 염색해서 흰머리도 살짝 커버하고 해줘요. 오늘 자 여러분 잘 보셨어요? 와 이거 보세요. 근데 색깔이 이렇게 컬러가 있으니까 또 나름 예쁜 것 같아요. 좋은 일도 하고 변신도 하고 예, 고객님도 되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저도 너무 행복하고요. 소아암 아이들이 이제 예쁜 머리로 예쁜 가발 만들어서 투병하는 동안에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고요.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도 예, 이런 좋은 이벤트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초청해서 제가 이렇게 꼭 머리도 잘라드리고 선물로 해드리는 이런 시간 많이 가지도록 할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. 더더더 예뻐지세요.